스마트 안전지킴이는 근로자가 직접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 수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단계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며 신속성과 편의성으로 근로자 주도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공의 아이디어와 규제 혁신에 민간의 자원, 플랫폼, 우수한 기술력을 더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지킴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스마트 안전지킴이는 작업장 고유의 정보로 생성된 QR코드를 공사 현장 곳곳에 비치하여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고속 절단기 작업의 사례를 먼저 살펴볼까요? 만일 소화기 및 불티방지 커버 없이 작업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작업을 중지한 뒤 QR코드를 통해 스마트 안전지킴이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안전관리자가 즉시 알림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고 다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비계 작업 현장인데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QR코드를 통해 스마트 안전지킴이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바로 확인 후 조치를 취하여 다시 안전하게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안전지킴이 이용법을 살펴볼까요? 작업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QR코드로 신고하면 비실명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동시에 여러 명의 관리자에게 신고 내용이 알림으로 전달됩니다. 홈 화면이 등장하면 일반 안전 신고하기 메뉴에서 상세한 위치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입력한 뒤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하기를 터치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하기 메뉴에서는 상세한 위치를 입력하고 중지 요청 내용을 입력한 뒤 사진을 첨부하고 요청하기를 터치하여 작업 중지 요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제일 하단 버튼인 공유 QR코드 메뉴를 누르게 되면 QR코드가 화면에 나타나고 공유받는 사람이 이 코드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신고 알림이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장 관리인이 신고 내용을 시정 조치한 뒤 조치 내용과 사진을 입력하여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 부착된 QR코드 촬영을 통해 누구든 언제든지 간편하고 쉽게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그리고 발주청에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네,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즉시 실행하고요. 그 결과를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입력하면 그 결과가 신고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스마트 안전지킴이를 통해 공사 위험 현장의 규제 혁신과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